반일을 끝내고 경운기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던 부부가 1톤 화물차에 치여 숨졌습니다. 운전자는 사고를 내고 그대로 달아났는데 경찰이 붙잡고 보니 만취 상태였습니다. 박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어두컴컴한 밤 시골 마을에 경운기 한 대가 지나갑니다. 이 경운기는 5분 뒤 뒤에서 오던 화물차와 추돌 사고가 납니다. 어젯밤 8시 30분쯤 충주시 엄정면의 한 도로에서 1톤 화물차가 경운기를 들이받고 그대로 달아났습니다. 이 사고로 경운기에 타고 있던 부부 65살 남성과 57살 여성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. 숨진 부부는 밭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던 길이었습니다. 물 좀 팔라고 했는데 쾅 소리가 나서 내려가 보니까 다 넝그러졌잖아. 운전자는 가족에게 음주사고 사실을 알리고 도주했지만 위치 추적한 경찰에게 인근 야산에서 5시간 만에 붙잡혔습니다. 같은 마을 주민인 화물차 운전자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검거 당시 면허 취소 수치인 0.095%였습니다. 1톤 화물차량이 경운기 후미를 추돌해서 발생한 사고로 음주 부분과 현장 인테리어 부분에 대해서 조사 후에 경찰은 조사가 끝나는 대로 화물차 운전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. CJB 박원입니다.